모다이가 얘기해주는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멘탈적인 분명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멘탈적으로 도움이 많이 지금 괜찮다고 하는구나. 해봐도 된다고 하는구나. 이게 엄청 커요, 형님들. 저는요, 누구한테 의지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누군가가 모다이한테 의지하고 누군가가 알려주고 지금 괜찮아 모다가 방송에서 시청자들한테 괜찮다고 얘기해도 돼. 누군가 내가 나한테 이러잖아? 그럼 전 방송에서 스트레스 안 받을 거야. 방송에서 누군가를 참고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전 스트레스 안 받을 거예요. 이것만큼 진짜 좋은 건 없어요. 아무리 제가 사라 팔아라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현재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만 판단해 주는 것만으로도 형님들은 반 이상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매매는요, 형님들, 돈이 잘 벌리는 자리가 있고요, 잘안 벌리는 자리가 있어요. 그러면은 잘 벌리는 자리만 하면 돼. 근데 잘 벌리는 자리인지 잘안 벌리는 자리인지 나는 몰라. 형님들은 몰라요. 근데 누가 그런 자리를 괜찮다고 그런 자리를 누가 알려줘. 그러면 형님들이 이미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손절날 확률이 진짜 현저히 줄어들어요. 뭘 하더라도. 수익날 확률보다. 손절이 나더라도 수익날 확률이 훨씬 높고 수익 많이 날 확률이 높고 하락장 때, 상승장 때 당연히 이 장에서는 형님들 뭘 해도 수익 나기 힘들죠. 올라갈 때이 자리에서 뭘 해도 괜찮아. 그죠? 그러면 형님들이 이런 자리, 이런 자리만 구분할 줄 알면 돼. 근데 개인적으로 힘들죠. 못하겠잖아. 그럼 누군가가 그런 멘탈적인 부분을 케어해줄 수 있다.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저는 없어. 저는 혼자 매매하고 혼자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없습니다.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형님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무당이가 방송을 접으면 형님들은 누구한테 의지를 할까? 형님들의 마음을 한번 보시면 돼요. 무당이가 이제 방송 안 한대. 그럼 형님들이 기준을 세우거나 참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그러면 형님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을 찾겠죠. 다른 멘탈 관리해 주는 사람을 100% 찾아가요. 무당이가 사라지잖아. 형님들은요. 뿔뿔이 다른 방송으로 다 흩어질 겁니다. 왜? 멘탈 관리를 잘해주는 사람을 분명히 찾아가요. 그 사람이 잘해주는지 못해주는지는요, 그냥 그 사람 능력인 거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쵸? 분명히 또 찾아갈 거야. 왜? 이미 저한테 멘탈 관리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형님들은 다른 멘탈 관리 해줄 사람을 또 찾아갈 거야. 그러면서 무당이를 그리워하겠죠. 그 사람이 나보다 멘탈 관리를 잘해줬다면 내 생각이 안날 것이고 그 사람이 나보다 멘탈 관리를 못하면 무당이 생각이 나겠지. 그런 거야. 근데 진짜 중요해. 형님들이 분명히 느낄 거예요. 중요해요. 저는 진짜 누군가 어떤 사람이 정말 차트를 잘 봐. A라는 사람이 정말 잘 봐. 그 사람 방송을 하고 있어. 그러면 의지를 저도 많이 할것 같아요. 멘탈적으로. 이 사람을 따라해서 내가 매매하는 건 아니겠지만, 이 사람이 얘기하는 큰 흐름의 틀 있죠, 틀. 그리고 시장. 시장이 어떻게 될수 있다. 저렇게 될수 있다. 이 시장에 보는 눈. 눈을 이야기를 해준다라고 한다면 저는 정말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 진짜로. 이것만 가지고도 이 사람이 나한테 수익 안 줘도 상관없어요. 어떤 이 시장이 지금 어떻게 흘러갈 수 있고 어떻게 되고 조심해야 되는지 조심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부분만 콕 집어서 얘기해줘도 진짜 도움이 저는 많이 될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픽을 안 줘도 상관없어. 시장 보는 눈만 정확하게 틀리더라도 최대한 정확하게 얘기를 해줄 수 있으면, 저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저는 분명히 스승으로 모실 거야. 저는 이미 거기 벗어났어요. 누군가한테 의지하고 그 상황이 아니야. 내가 차트를 공부를 안 하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더라면,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저도 마음 진짜 편할 거예요. 저도. 카제니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제가 그 혼자 해보다가 다시 돌아온 개미라고? 맞아요. 저한테 뭔가 큰걸 원하려고 지금 보시는 분들 보다는 아마 의지하려고 보시는 분들이 아마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제가 큰 흐름을 읽어주고 형님들한테 이야기해주고 흐름에 대해서 괜찮다, 안 괜찮다 이 한마디 한마디가 이분들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니까. 저 같아도 그렇겠어. 저 같아도 그런 조언을 받거나 그런 상황들을 읽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저도 아마 의지를 많이 할것 같아요.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하더라도 진짜 도움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응 안 된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대응할 수 있게 스웨그로 연습을 하고 너무 불장만 기다리지 마세요. 불장은요 그냥 기다리면 알아서 본인이 기다리지 않아도 올 거야. 근데 시간이 아깝다고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기다리는 시간이 아깝다. 그 시간에 뭐라도 해야 내가 발전이 일어나는데 뭐라도 하지 않으면 제자리잖아요.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아까워요. 저는 뭐라도 합니다. 집에 있으면 전 지금도 뭐든 계속 공부해요. 다른 시장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 가만히 놀고 있거나 유튜브 보고 있고 시간이 아깝습니다. 전 아까워요. 어차피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내가 제자리에 머무는 것처럼 바보 같은 행동은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뭐라도 해야 돼요. 그게 뭐든 간에 상관없으니까.